안녕하세요. 이번에 포드맨 튜토리얼 강의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 19학번 서건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포드맨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툴이니까요. 그렇다면 도커는 들어보셨을까요? 아마 도커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IT업계 특히 취업 공모를 보면 도커를 사용할 줄 아는 자를 자격으로 붙이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IT 업계에서는 핫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드맨은 뭘까요? 포드맨은 도커와 비슷한 컨테이너 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컨테이너는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되며 그리고 그 작동하는 방법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포드맨이라는 컨테이너 관리 도구를 통해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될 거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컨테이너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보통 저희가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역회사나 아니면 항구에서 물류를 쌓을 때 효율적으로 그것들을 싣기 위해서 이용하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어가 IT 업계에 등장한 뒤로 컨테이너라는 단어는 무역뿐만 아니라 컴퓨터 분야에서도 자주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PPT에 있는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안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단위. 자세히 말하면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특정 버전의 프로그래밍, 언어, 런타임 및 라이브러리와 같은 종속 항목과 애플리케이션 코드를 포함하는 경량 패키지라고 써있네요. IT 업계에서는 컨테이너를 이런 단어로 규정했는데요. 혹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바로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탄생하게 된 역사와 함께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현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쉴새 없이 오는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용하던 노트북이 고장나버린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새 노트북을 구매해야 합니다. 다행히 노트북이 고장난 건 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새로운 노트북을 공짜로 지급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새 노트북도 받고 이제 기분 좋게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죠. 하지만 새 노트북을 여는 순간 저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 바로 새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려면 기존 노트북에서 하루 종일 만졌던 초기 설정들을 다시 해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새 노트북 설정까지 다시 한다면 일들은 점점 밀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새 제품 데드라인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노트북에서 했던 환경 설정 등을 그대로 가지고 제 노트북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러면 문제가 엄청 쉽게 해결되겠죠. 설정해야 될 것도 금방금방 설정해야 될 것 자체가 없으니까 자기 할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컨테이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서 해야 할 준비 작업들을 프로그램과 한데 묶어서 경량 패키지로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용자는 노트북을 바꾸더라도 당황할 필요 없이 컨테이너만 가지고 와서 그걸 실행해주기만 한다면 환경 설정을 만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이 시작된 지도 벌써 몇십 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최근에야 이제 겨우 컨테이너라는 기술이 개발되어 마이그레이션을 쉽게 할 수 있게 된 걸까요? 그렇다면 이전 사람들은 이런 생각조차 못한 채로 계속 일일이 컴퓨터를 바꿀 때마다 설정을 만져주어야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컨테이너보다 무거운 기술로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 기술의 이름은 버추얼 머신, VM입니다. VM은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VM을 통해서 이러한 환경을 옮기거나 아니면 환경을 격리시켜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하지만 VM은 단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PPT의 왼쪽과 오른쪽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왼쪽은 VM을 나타내고 오른쪽은 컨테이너를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OS의 개수입니다. VM의 경우에는 하드웨어 리소스를 일부 격리시켜 완전히 다른 컴퓨터처럼 쓰기 위해서 운영체제 위에 운영체제를 설치하고 그 위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등 많이 무거운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컨테이너 어떨까요? 컨테이너는 여러 개를 실행해도 운영체제를 여러 개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는 커널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호스트 OS 하나를 여러 OS로 가상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VM보다 컨테이너가 훨씬 가벼운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 덕에 컨테이너보다 VM의 실행 속도와 자율도는 전체적으로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소프트웨어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 들어 VM 대신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컨테이너의 정의와 그의 경쟁상이었던 VM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컨테이너 어떻게 작동할까요? PPT를 통해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기술들이 쓰이지만 저희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유저가 있고 가운데에는 컨테이너의 관리를 해주는 컨테이너 엔진, 그리고 오른쪽에는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레지스트리 서버가 있습니다. 유저가 원하는 임 컨테이너를 찾고 싶어 할 때 컨테이너 엔진에게 요청하면 컨테이너 엔진은 레지스트리 서버에서 유저가 원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찾아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엔진상에서 컨테이너가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인 컨테이너의 작동 방식입니다. 저희가 실행할 실습할 내용은 한 이 정도에서 끝나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배경 설명이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포드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드맨이란 간단히 말하면 레드햇에서 만든 오픈소스 컨테이너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무료이고 포드맨에서 사용하는 문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 도구인 도커와 거의 100% 호환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도커를 썼던 사람들도 포드맨을 자연스럽게 쉽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커와 포드맨, 어떤 것이 더 좋은 컨테이너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포드맨은 도커와 유사한 문법 체계를 지녔지만 도커는 완전히 다른 실행 방식을 지녔습니다. 도커는 데몬이라는 백그라운드 응용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관리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데몬이라는 프로그램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도커에서는 컨테이너들을 전부 관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몬 위에 컨테이너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데몬이 죽는 순간 컨테이너들은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도커에서는 데몬이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포드맨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컨테이너가 각자 독립적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포드맨에서는 한 컨테이너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컨테이너에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는 그런 포드맨은 도커보다 더 좋은 방식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그 관점으로만 봤을 때 포드맨은 문제를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커보다 좋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커는 작업용 도구를 많이 갖추고 있어서 도커만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반면 포드맨은 도커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도구와 협력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드맨과 도커 둘 다 중요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 둘이 어떤 게 더 좋고 나쁜지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포드맨에 대한 설명도 어느 정도 끝났으므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드맨 제가 준비한 건 맥 OS와 윈도우 OS가 있는데요. 사실 준비한 거는 윈도우 OS인데 맥 OS를 하지 못한 이유는 일단 맥 OS는 기본적으로 되게 준비해야 될 게 생각보다 있어서 그리고 그걸 준비하느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보는 수강자가 그거를 따라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윈도우 OS는 그나마 되게 쉬운 포드맨 설치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OS로 저희는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해야 할 것들, 윈도우 OS는 홈브류를 설치해야 되고 윈도우 OS는 WSL2라는 리눅스를 윈도우에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걸 설치해야 되는
사전에 설치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항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포드맨 설치 실습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만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포드맨을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포드맨 입력하면 포드맨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포드맨 홈페이지 Getting Started에서 초보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포드맨 도큐먼트 있고 인스톨링 포드맨이 있습니다. For installing or building Podman, please see the installation instruction. 여기에 포드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적혀 있겠네요. Installing on Mac and Windows라는 문구가 보이고요. MacOS는 이거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Windows는 여기 보시면 WSL 2 버전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e the Podman for Windows Guide. Windows 가이드를 위한 포드맨을 위한 윈도우 가이드라고 적혀있죠. 이걸 들어가면 여기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고, 여기 보시면 윈겟이라는 게 있는데 윈겟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윈겟이라고 검색을 하면 앱 설치 관리자라고 여기에 뜰 거예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인스톨링 포드맨 작업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Installing the Windows Podman Clients begins by downloading the Podman Windows Installer. 포드맨 윈도우 인스톨러를 설치 관리자를 다운받는 것으로부터 포드맨 윈도우 버전 설치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The Windows installer is built with each Podman release and can be downloaded from the official GitHub release page. 여기 GitHub release pag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여기 들어가 주시면 최신 버전으로 항상 고정이 되어 있고요. 항상은 모르겠는데 고정이 되어 있고요. 최신 버전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그리고 Podman 4.3.1 setup exe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시고 이 파일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WSL2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포드맨 머신 이닛을 통해서 포드맨을 위한 가상 머신을 따로 선언을 해줘야 합니다. 포드맨 머신이 뭐냐면, 사실 포드맨이나 도커 같은 컨테이너 관리 도구는 윈도우나 맥 그런 OS 자체에서 구동되는 게 아니라 리눅스라는 가상환경을 또 윈도우나 맥 안에서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구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리눅스 가상 머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포드만 머신이고요. 포드만 머신 이니치를 입력하면 아까 WSL2에 2가 아까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라고 했는데, WSL2 버전의 그 정보를 포드맨 머신이 받아서 포드맨 머신이 리눅스 환경에서 작동될 수 있게 자동으로 얘가 임포트를 해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걸 해도 이미 있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저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거 포드만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포드만 머신을 반드시 처음 무조건 받아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WSL2를 설치하고 난 뒤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설치가 끝났으니까 다음은 포드맨을 통해서 컨테이너를 다뤄보는 실습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다루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보이기 때문에 다른 그 이상을 다루게 되다가 저희가 그 이전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컨테이너를 레지스트리 서버에서 받아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그 레지스트리 서버에서 받은 컨테이너를 멈추고 실행하고 있는 컴퓨터를 멈추고 컨테이너를 멈추고 그 멈춘 컨테이너를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한번 겪어볼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기 Basic Setup and Use of Podman 이라고 나와있죠. 아주 기초적인 사용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저희 인스톨링 포드만을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familiarizing yourself with Portman. Portman과 시스케지라고 나와 있네요. Learning on sample container. 이 샘플 컨테이너를 실행해보는 이게 그 샘플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코드예요. 그리고 알아두셔야 할 게 포드맨 이닛을 했다면 포드맨 머신을 스타트를 해줘야 포드맨 관련 명령어를 컨테이너를 불러오거나 그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닛만 했다고 끝이 아니라 포드맨을 쓰고 싶다라고 할 땐 항상 포드맨 머신 스타트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드맨 머신이 스타트가 됐으면 이 명령어들을 한번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 주의할 게 있는데 이 정체를 복사하지 말고 한행한행씩 입력을 해주는 게 오류가 안 나고 더 좋은 방법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 전에 해봤는데 이렇게 하면 오류가 좀 많이 나와가지고 이 슬래시 문구가 사실 쓰이지 않는 건데 아예 계행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은 건데 이것 때문에 인식이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한 번에 이렇게 따로따로 붙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따로 붙일 때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붙이고 스페이스바 다시 한번 누르고 붙이고 이런 방식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여기 컨테이너 이게 이미지 주소였는데 이 컨테이너 이미지 주소를 참고를 해서 야 컨테이너 이미지를 풀 해와서 그래서 컨테이너 이미지 소스를 얻고 이제 그 컨테이너들을 가져오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라는 건데 컨테이너를 가져왔고 저희가 지금 실행한 상태예요. 그러면 그 실행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포드만 ps라는 명령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컨테이너 아이디 이렇게 컨테이너 아이디가 나와 있고요. 컨테이너 이미지 이미지는 이거고요. 그리고 포트 포트는 0.0.0.0.0.8080 그러니까 로컬호스트에서 실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로컬호스트에서 실행하게끔 만들어놨죠. 근데 저희가 지금 한 거는 그냥 컨테이너를 불러와서 실행한 것 뿐이고요. 저희가 컨테이너가 실행되는데 그 실행된 게 어떤 건지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저희 로컬호스트에서 실행되긴 했는데 결국엔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서버를 만들어서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이 됐을 거예요. 8080에서 그러면 그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 curl이라는 걸 쓸 겁니다. curl하고 자기 로컬호스트 링크를 입력하면 이 로컬호스트에서 현재 지금 실행되고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 원래 받게 해주는 건데 여기서 다운로드하고 콘솔에 출력까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 이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컨테이너가 어떤 HTML 문서를 가지고 출력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도 알아봤으니까 한번 이제 이 컨테이너 진행 중인 컨테이너를 스탑 시켜 볼게요. 컨테이너 스탑할 때 쓰는 건 스탑하고 컨테이너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일단 다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숫자 일부만 입력해 주셔도 돼요. 63916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멈추겠죠. 하지만 이 컨테이너가 멈춘다고 해서 삭제가 된 건 아니에요. 포드만 ps를 하면 아까 실행 중인 컨테이너 확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지금 컨테이너가 안 뜨이죠. 하지만 컨테이너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작동이 안 되는 컨테이너까지 보려면 ps에다가 a 옵션을 붙여주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컨테이너도 지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
완전히 컨테이너를 지으려면 포드만, 니 RM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컨테이너 ID를 입력을 하면 완전히 삭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포드맨 PS A를 다시 입력을 하면 이제는 남아있는 컨테이너가 아예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컨테이너 이미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다운받았던 컨테이너 이미지 포드만 이미지 리스트라고 입력을 하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컨테이너 이미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저는 연습 같은 것도 해봐가지고 다른 것도 다운을 받아봤는데 아무튼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 포드만 이미지 rm 하고 이미지 아이디를 입력하면 컨테이너가 컨테이너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도 완전히 지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만 입력해도 돼요. 네, 이러면 아예 지워진 거를 포드만 이미지 리스트 이렇게 확인 없어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여기까지 간단하게 포드만 컨테이너를 레지스트 서버에서 불러와서 실행해보고 그리고 그 결과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컨테이너를 지우고 그리고 컨테이너 이미지도 지우고 하는 과정을 컨테이너도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멈춰보고 하는 과정을 해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실습 어느 정도 마친 것 같으니까 이제 끝내보도록 할게요. 끝낼 땐 포드만 머신 스탑을 함으로써 현재 지금 가상 머신 실행되고 있는 걸 멈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실행되고 있으면 리소스가 낭비가 되니까요. 그래서 스탑을 통해서 포드만 머신을 멈춘 걸 확인했으면 이제 나가고 네, 그럼 이제 실습이 어느 정도 아주 기초적인 실습이 끝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드만 제가 방금 했던 포드만 실습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컨테이너 이상 더 컨테이너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야 이상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딱 이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